스프링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담원기아를 꺾고 값진 첫 승을 거둔 KT입니다. 오늘 단독 POG 도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승리 후에 감독님께서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 화면에 잡히기도 했고 선수들도 너무너무 기쁘실 것 같은데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 저희가 농심전 좀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좀 많이 분해하고 약간 슬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담원을 잡고 나서 다시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다 이런 네.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오늘 서포터 하프 선수 기용하면서 라인업에 좀 변화를 주시기도 하셨고 뱀빛과 플레이, 뭐 팀 호흡 모두 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. 지난 농심전 패배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오갔고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좀 그냥 농심전 때는 뱀빛 자체가 그 대화가 좀 저희가 다 긴장을 했다 보니까 개막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첫 판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을 잘 못했는데 네. 오늘은 그냥 단순히 뱀픽 구도에서도 서로 얘기가 많이 오갔고 그래가지고 좀 유동적인 뱀픽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긴장감을 내려놓는 게 역시 중요했군요. 네, 그러면 1경기 뱀픽 얘기 좀 해보자면 아칼리를 상대로 사일러스를 픽하셨잖아요. 돌진 조합을 상대로 좀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셨나요? 일단은 미드만 봤을 때 아칼리 상대로 사일러스가 꽤 무난하면서 초중후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안 뺏기고 가져올 수 있는 픽이라서 픽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1경기 도란 선수랑 같이 리신 사일러스 다 잡으면서 노데스 플레이 하셨고 2세트에는 아칼리 세나탄 켄츠로 미드 바텀 캐리 해주셨는데 오늘 경기력 만족하시나요? 오늘 경기력 솔직히 10점 만점에 9.5점 주고 싶습니다. 9.5점까지 나왔습니다. 네, 정말 그만큼 잘 하신 것 같은데요. 1경기에 쇼메이커 선수가 사용했던 아칼리를 2세트에는 가져오셨습니다. 내가 좀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셨나요? 아칼리가 요새 이제 LCK에서도 그렇고 대회에서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좀 저거 좋다 하고 있었고 그냥 각만 나오면 우리 미드탑 언제든지 잘 쓸 자신이 있어서 그냥 오늘이 딱 각이어서 뽑았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세트에는 또 노아 선수가 고스트 선수를 상대로 세나를 픽했어요. 이 세나를 열어줘도 선픽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? 솔직히 픽이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어차피 확실한 거는 아니라서 네. 그냥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만에 하나 가져오든가 둘 다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냅뒀고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바텀이 좋은 플레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사실 지난 스프링 때 노아 선수가 담원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좀 눈물을 보이셨잖아요. 그래서 세나로 꼭 복수하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는데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?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? 그래가지고 오늘 바텀이 정말 잘해줘서 이 두 번째 판도 이제 POG가 이제 세나 아니면 켄치 쪽에서 나올 줄도 알았거든요. 제가 받아서 의외긴 한데 일단은 저는 제가 더 좋네요. 아, 알겠습니다. 본인이 단독 POG가 된 게 더 좋다. 하지만 세나도 너무 잘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그래서 노아 선수가 이제 하프 선수 첫 데뷔전이신데 호흡이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. 도우 선수가 보시기에는 바텀 호흡 어떠던가요? 호흡 얘기만 하자면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주스 선수랑보다는 이제 하프 선수랑 이제 CL부터 네네네. 해가지고 더 많이 맞춰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흐름대로라면 우리 보띠오가 웬만하면 다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게 경기력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. 하프 선수 오늘 긴장은 안 하시던가요? 첫 번째 판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바텀 듀오가 좀 긴장을 해서 말을 아예 안 하던가 한두 네. 마디 해도 좀 약간 버버버하는 약간 그런 게 보이긴 했는데 게임 딱 들어가니까 그래도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좋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긴장하실 때 선배로서 어떤 조언 해주셨어요? 좀 선배긴 한데 저도 네. 긴장을 해서 좀 차일반이었어요. 그냥 똑같았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상대는 스프링 준우승 한 팀이죠. 젠지입니다. 이 기세라면 연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희가 일단은 담원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팀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원래도 갖고 있긴 했지만 그게 더 올랐어요. 해가지고 다음 젠지전도 더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도 같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팀 KT의 도부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